네, 안녕하세요. 잔잔바리 미용 채널의 궁다런입니다. 오늘은 남자 앞머리 펌과 옆머리, 뒷머리, 다운 펌을 진행해 봤습니다. 뒷머리 다운 펌 중화시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. 저렇게 모델이 고개를 숙인 채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고개를 든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 머리가 다 울거나 들떠가지고 정말 그지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가능하시면 고개를 숙인 채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. 꼼꼼하게 발라주고요. 요 근래 들어서 고객님들이 앞머리 펌만 하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. 뭐 전체적으로 하기엔 좀 부담스럽고 자연스러운 에즈 펌 스타일을 원하는 경우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중화시에는 얼굴에 튀는 일이 없게 저렇게 철통 방어를 하고 해야 고객님이 승질 부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아셨죠? 중화를 하자마자 바로 풀러주는데요. 만 부분과 말지 않은 부분의 경계가 뚜렷하면 좀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화하자마자 바로 풀러줍니다.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.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. 샴푸하러 가기 전에 저렇게 물을 뿌리고 수건으로 중화했던 부분을 다 닦아냅니다. 그렇지 않으면 샴푸실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저 부분이 꺾여 가지고 나오는 걸 종종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렇게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샴푸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완성됐습니다. 앞머리 에즈펌, 옆머리 뒷머리는 다운펌을 해드렸습니다. 오늘도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